사명 실천하고 상급받는 한 해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명 실천 첫 번째, 첫 주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다음 주까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생전 경험 못했던 세월을 또 보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기에 서툴러서가 아니고요. 우리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정말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가지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2022년 교회 목표는 여전히 내년도까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회가 되지 못하면 절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없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지체됨을 서로 인정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2023년까지 2단계 교회 성장 목표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의 목표는 코로나의 상황을 고려해서 종교개혁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셨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은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물리치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은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의 혁신을 이루자는 것이 지난 한 해의 신앙 목표였고 오늘 새로운 한 해는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주신 사명, 주신 은혜, 그 사명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시작한 한 해입니다. 올해도 사명의 실천을 이루는 실천 성장의 해로, 작년 우리가 영적 성장의 해로 신앙의 변혁을 만들어 갔는데 실천 성장의 해로 사명의 실천을 꼭 이루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한 교회 목표와 신앙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만나야 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주 비교적 짧은 이 문구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가 바뀝니다. 이 한 구절 말씀을 하나님 마틴 루터에게 깨달아 알게 하셨고 새로운 기치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시작을 할 수 있는 종교개혁의 시작의 시점이 바로 이 구절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옳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의하여 세워졌던 하나님의 공동체, 그들을 위해서 주신 성전, 이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적 오류에 빠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은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이 구조적 오류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성전문을 걸어 잠글 말씀을 하세요. 심각한 구조적 오류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주신 성전인데 성전이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적 오류에 빠진 겁니다. 지도자들은 다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또한 변질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만난 일을 번거롭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생명과 풍성함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냥 단지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종교성에 의탁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말라기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성전문을 걸어 잠그셨고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들은. 자구책으로 회당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어보기도 하고 여러 해석을 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 갈급한 심령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문을 걸어 잠그니까요. 영적인 존재인 심령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렇게 400년이 흘러가는 동안 그들은 정말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요. 요한복음 18장 13절에 가면 한 사람의 인물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안나스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힌 후에 제일 먼저 끌려간 것이 법정이 아니고 안나스 앞이었어요. 그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이 안나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당시 이 종교계가 얼마나 혼탁하고 타락했는가를 이 안나스를 보면 금방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그는 주 6년에서 15년간, 10년간 대제사장으로 일을 해요. 그러다가 그 사위 가야바에게 그 대장직을 물려줍니다. 본래 대장직은 종신직이었는데 한 번 대장이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요. 그리고 죽고 나면 그의 아들이 그 일을 계속 계대를 이어갑니다. 그들은 땅을 분기수로 받은 적도 없어요. 나머지 땅을 분기수로 받은 사람들이 십일조를 갖다 내면 여호와의 십일조 창고에서 그거를 먹고 그 사람들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지파, 그 지파 중에 세운 사람이 지장이었어요. 그 험한 일들을 계속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어가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이 제도를 로마가 간섭을 합니다. 종교 자체는 허용을 하되 그 직제를 로마 정부가 손을 댄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 교회가 목사님의 자녀들, 장로님들의 자녀는 그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해 놨죠. 사회 요청이었습니다. 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교회가 행한 얼룩의 역사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그렇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서 이루시는 일들, 오늘 우리가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선자는 아니면 선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자리가 사회 요청에 의해서 물리적인 저항을 받고 법을 개혁할 수밖에 없는 일 또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또한 회개해야 할 내용입니다. 로마 정부가 개입을 해서 로마 정부의 명령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를 대제장으로 세우는데 그 대장직을 세우는데 돈이 오고 가게 됩니다. 즉 돈으로 대제장직을 계속 유임할 수 있게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시대에 당시 안나스의 아들이 넷이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사위 가야바까지 다섯이나 대제사장을 맡고 있는 안나스 가문이 그 모든 것을 독직하고 있었던 것. 종교 자체가, 종교가 그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이데올로기가 돼서 내가 너희들 그 기득권을 보장해 줄 테니까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라. 그리고 그 우두머리 격인 사람들과 서로 커넥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당시는 돈으로 제사장직을 로마 정부로부터 사던 시대입니다. 로마 정부에 잘 협조한다는 것이 바로 더 많은 돈을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친 격이 되니
그 일을 위해서 제장직임을 감당할 때 얼마나 미천 뽑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온갖 부정부패가 다 저지러질 것은 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안나스는 그 타락한 종교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자입니다. 썩을 대로 썩은 자죠. 그리고 안나스처럼 이스라엘 유대교 전체가 구조적 오류에 빠져서 최고의 지도자가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그 자리를 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수를 거짓 증언을 세워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됐던 겁니다. 오늘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 주님은 교회에 없고 기득권층의 유지를 위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교회 역사, 이런 얼룩의 역사가 한국 개신교에 얼마나 많은 오점을 찍고 있습니까? 당시 성전 내에서 재물을 파는 매점이 이방의 뜰 가운데 있었는데 이 매점을 안나스가 독점 운영하도록 로마와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교회에 메시아로 알려지기 전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재물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재물을 갈 때 재물을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 그 재물을 사고 팔 수 있는 매점이 운영이 되는데 이 매점 운영을 독점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드리는 모든 재물은 흠 없는 깨끗한 재물을 드려야 됐고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검열관이 성전문에 지키고 있습니다. 야, 너 이런 볼품없는 흠 있는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 그럴 수 없어. 예, 거기서 이제 퇴짜를 맞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열관이 성전 밖에서 산 재물에 대해서는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든지 통과를 안 시킵니다. 이 매점만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은 것, 흠 있는 거 함부로 사오면 안 되니까. 근데 반대예요. 매점에서 사용하는 거는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요. 이거 재물로 드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얘기해놨어. 검열관이 조사합니다. 야, 어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고? 아이, 다 얘기해놨어요. 그래? 그럼 들어가. 이 매점을 독점 운영하면서 일어났던 이 부패, 이 구조적 오류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구조적 오류에 성화의 과정을, 성결의 과정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구조적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자는 성전 내 매점에서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매점에서 흠 있는 것, 전박이, 양일까지 다 흠 있는 것을 그렇게 판매하게 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각처에 흩어져 살던 사람이 오순절 그들이 유월절에 다 모이지 않습니까? 각 처에 사용하던 화폐를 이곳에 통용되어 있는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 환전소를 또 이 안나스가 독점 운영하게 됩니다. 돈 바꾸는 환전에 0.몇%만 달라져도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돈을 바꾸는 일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성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재물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가난한 백성들의 눈물과 원성 속에서 불을 축적한 안나스, 이런 구조적 오류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었던 백성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성전에서 그렇게 잘못된 구조적 오류에 빠져서 매점을 운영하는 그들, 이 장사치들을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신 일들을 성전 정화 사건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오죽하면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바이슬진저 안나스의 집이요. 바이슬진저 저들이 울리는 뱀 같은 소리요. 그들은 대장, 그들의 아들들은 금고지기, 그들의 사위들은 성전의 관리인, 그리고 그들의 종들은 막대기로 백성들을 때리고 있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안나스 앞에 끌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는 이 기득권을 유지해서 우리 사위 아들들에게 이걸 넘겨줘야 돼. 오늘 우리에게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이 시대의 구조적 교회의 오류들, 잘못된 신앙들,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평생 세월을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며 그렇게 그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들, 여러분,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의 혁신과 더불어 주신 사명, 주신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빛나는 이름, 소중한 이름, 복된 이름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요청한 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한 채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안나스처럼 예수를 모욕하는 일, 이제보다 더 교만한 일들이 없어요. 전 세계 가장 사이비단들이 창궐하는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이 구조적 오류에 빠져서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성령에 함께하는 자인 줄 알아요. 이 거짓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고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자리에서 후손을 축복해야 할 사람들이, 예, 거짓으로 무장한 채 그 카테고리 안에서 못 벗어나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1517년 꽤 세월이 많이 흐른 지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이뤄냈고 드디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유대계 구조적 오류를 떨쳐버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복음이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돌아가서 천년이 지날 때쯤이에요. 당시 기득권층들을 우리는 로만 캐톨릭이라 알고 있죠.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왕들을, 이 선권 논쟁이 대단한 것이거든요. 교황이 왕을 세울 수 있을 만큼 권력을 가진 거예요. 권력이 돈이 따르죠. 돈을 있어야 권력이 또 생기죠. 교회는 그 위세를 자랑해야 되고 위용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 돈이 필요했고 이 돈을 짜내기 위해서 없는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돈을 내면 지옥 간 네 아버지를 내가 구원할 수 있으니. 이 면제부 사절단이 각 나라에서 사단의 역할을 한 겁니다. 마틴 루터가 가슴을 칩니다. 이 구조적 오류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교회가 그렇게 가리키니 말이에요. 이 마틴 루터가 가슴을 치면서 종교개혁자의 마음을 갖는데 그 자리는 너무 위험한 자리였어요. 왜? 그 기득권을 빼앗는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기득권이에요. 부와 권력들 모든 것이 다 집중되는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에이, 개혁을 요청하는 저 마틴 루터 저놈을 줄이를 틀어서 죽여라. 이게 당시 교황청의 명령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면제부에 관한 95개조 조항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게시하면서 그 신앙의 잘못된 이 교리가 구조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반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계단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올해가 2022년, 종교개혁의 역사가 시작된 지 500하고도 5년이 더 지나는 해입니다. 그러면 개혁과 종교개혁을 조금 더 나눠보면, 개혁이라는 것은 구체제를 합법적이고 점진적인 절차를 거쳐서 새롭게 고쳐가는 것을 개혁이라 한다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기존 체제인 로마 캐톨릭의 구조적 모순들, 이 오류들, 즉 성경에서 벗어난 교리와 이 폐단을 고쳐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는 변혁운동을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지체가 되었고, 예, 준디신 그분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정의를 굽게 하고 공의를 어렵게 하는 일들로 쓰임받는다 그러면 이건 분명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 루터가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중요한 신학적 내용들을 몇 가지 이야기한다면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여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으며 신자의 삶과 축복된 삶을 영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닫아놓고 심지어 어느 해는 성경을 읽으면 통독하면 법으로 걸리도록, 성경을 번역을 안 해요. 대중들이 일반 민중 성경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사제들에 의하여 성경이 해석되는데 그 사제들이 구조적 오류에 빠져서 성경이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그를 강제하려다 보니까, 예, 잘못된 교리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신칭의, 믿음으로 이신 듣고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반대로 믿음? 아니요. 돈이 필요해. 돈을 내기만 하면 죄 짓고 죽은 네 아버지도 지옥에서 건질 수 있으니, 예, 돈이 필요하다. 이거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 당시 교리가 그랬어요. 사제를 거치지 않고는 죄를 사죄할 수 있는, 고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 사제에게 죄를 고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면 우리의 죄는 미쁘시고 이루신 주님으로 인해 사함을 받고 예수가 영접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재정과 재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제들의 농간에 의하여 놀아나지 않습니다. 돈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의였습니다. 이래 마틴 루터는 95개의 반박문으로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만신앙주의를 역설하게 됩니다. 이러한 루터의 주장은 로마 가톨릭교에 큰 충격이 됐을 겁니다. 아, 돈이 되는데, 아, 이 득권이 계속 배를 이어서 이어져 가는데 좋은 세상 다 갔네. 아마 이런, 누가 좀 옆에서 고쳐주세요, 권사. 그 알람을 맞춰가지고, 예, 해석을. 권사님 쳐다보지만 말고 빨리 가서 고쳐주라. 네. 네. 장로님이 그렇게 해서 조금 금식에서 어려운 목사를 좀 쉬게 하시네. 조금 쉬어다 갑시다. 네. 네. 가면서 우리 장로님 최고야. 떠올리면 당 떨어진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러한 루터의 주장에 캐톨릭 중심에서는 아마 난리가 났겠죠. 야, 이게 이제 겨우 개척해서 이제 좋은 타고 이제 좋은 세상 오나 했더니 먼저 가시 같은 놈이 와가지고 그냥 정말 나를 어렵게 해? 뭐 이런 일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 마틴 루터를 길거리에서도 죽여도 그 죄가 아니다, 극단적인 처방을 그들도 내립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동안의 내용들이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낱낱이 드러나니까요. 권사님 실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남겨야지 그걸 그냥 남기면 어때요? 네.
우리 장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3세번이에요. 세 번째 걸리면 가만히 안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 두 번째 피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신자들이 얼마나 무지하게 혹세무민했는지요. 성경을 가로막고 잘못된 해석으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데 거기에 종교성을 집어넣으니까요. 이단들이 거기서 그 노하우를 배운 겁니다. 다른 말은 안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보이는데 들리는데 이러니까요. 꼼짝 못하고 사이비단 가운데 평생을 노예로 종처럼 그 삶을 바치는 거예요. 캐톨릭이 바로 이단이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오류를 개혁하기 위한 마틴 루터의 움직임은 생명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고 영향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의 종교개혁은 참으로 통쾌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진정한 개혁이었는데요. 당시는 너무 위험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여러 일들 속에서 이 구조적 오류를 개혁하는 일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 이런 설교하는 건 집안에 지가 발등을 찍는 것과 같아요. 왜? 그렇게 설교했으니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또한 그런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넓게 생각해보면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인생을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같이 만나야 돼요. 종교개혁자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만나셔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바로 그런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그가 성경을 가르칠 때 그가 선택한 성경이 로마서였는데 이 구절을 만나서 그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구절을 해결받음과 동시에 그가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게가 얼마인지는 저울에 놓고 양팔 저울에 놔야 1kg에 추에 1kg인지 알죠. 내가 그냥 이렇게 가늠해서는 잘 몰라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어긋나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방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면 여러분은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자리에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내고 하나님 인정하신 길을 걷게 되며 하나님이 칭찬받는 삶으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이어가는데 이 말씀이 왜 마틴 루터의 손에 잡혀서 당시 중세 몰락의 원인이 되었던 로만 캐톨릭의 그 구조적 오류 그들은 흑사병으로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벌벌 떨면서도 잘 유지해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가 교회에서 미사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다 죽었다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거의 다 크리스찬이었으니까요. 이 구조적 이 오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기보다는 이 이로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그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구조적 오류에 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깨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2022년도 임마누엘 교회가 지난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방주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혁자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변혁의 주치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구조적 오류에 눈을 돌리거나 구조적 오류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구조적 오류에 빠져서 여러분이 아무리 안 돼요. 애를 써도 안 돼요. 교회 갔더니 원래부터 싸우더만 그래요. 싸우는 교회에 등록하면 원래 교회가 그런 줄 알고 평생 요단강 건널 때까지 교회가 싸웁니다. 의장!
교회의 직분이 하나의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의 산실이 교회가 되면 교회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오늘은 그 시대적 배경을 살피면서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떨림이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이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심각한 자기를 보게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공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빌려 생각해 보면 그는 가능한 많은 회개를 하려 했대요. 틈만 나면 회개했대요. 그의 사제를 만나서 자기 죄를 고해합니다. 고해 성사를 하고 나오면 나오다가 뒤통수 긁으면서 또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 늘 죄의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당시 신앙의 구조적 오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아침 햇살을 받으며 기뻤던 우리는 송아지와 같이 구원이나 감격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맨날 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평생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고, 이 구조적 오류에 하나님 공의와 정의인데 공의와 정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 아를 내버릴 것 같지 않아요. 주리를 틀어버린.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이 자꾸 죄가 생각이 떠오르면 고해하는 일이에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의 죄라도 남기지 않으려고 아마 그의 고해 담당 신부가 피곤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것도 그 영이 그 마틴 루터의 마음을 자극하니까 계속 회개했지요. 양심에 화인맞은 사람은 그것조차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런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오죽했으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죄의 대가로 십자가의 제물로 처단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 수 있을까? 도저히 하나님 공의 앞에서 빠져나갈 출구가 전혀 없었어요. 그 심판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걸 이야기하고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잘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뭔 얘기일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과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전혀 연결이 잘 안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과 대주도는 표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 안 되는 것,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일들이 자기의 의입니다. 이 자기의 의를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네가 의로워져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네가 의로워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네가 의로워서 어떤 일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어떡해요? 자기 의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내 죄의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자기 의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조적 오류에, 심각한 구조적 오류에 빠지면은요,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아니고 맨날 죄의식만 가지고 그 회개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오심 때문에 우리도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심판받을 것이라는 논리 때문에 인간은 의의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끼리 비교할 때 사실 거기서 거기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인간적으로 의로운 모습이 충만하다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수도원의 금식으로 뭐 수십 년을 40일 금식을 몇 번 해도 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잘난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해했던 겁니다. 그 잘난 의로 구원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안 되니까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면죄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는 사람들이 이뤄나갈 어떤 목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의의가 없는데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 뭡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다는 사실. 이 마틴 루터가 이 말씀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어 갈 수 있도록 오늘 종교개혁자의 마음을 가졌던 마틴 루터, 5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요청되는 그 마음으로,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믿음으로 이제 나로 하여금 나의 주님이 되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복받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구주적 오류에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있다라고 자꾸 주장하거나, 안 되면 돈을 닦든지 돈을 내든지 이런 사이비 이단들의 집단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뤄가는 구원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2022년 사명의 실천을 이루고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개봉 박두입니다.